네, 오늘은 드디어 5시리즈 G30에다가 14.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장착했습니다. 일단 이 차량도 작업이 가능한 차량이 있고 작업이 불가능한 차량이 있는데, 순정 메뉴에 들어갔을 때 순정 메뉴의 메인 화면에서 디자인이 이렇게 생겨야지만 작업이 가능하다, 그러니까 G30이란 차량이 나왔을 때 초기에 들어가던 이런 에보 사양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차량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. 요 다음 버전, 다다음 버전은 아직 제품 개발이 안 돼서 작업이 불가능하다, 오로지 이렇게 생긴 5시리즈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. 이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옥스를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. 그러니까 미디어 라디오에 들어갔을 때 요게 옥스로 돼 있어야지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때 소리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. 간혹 하단을 만지시다가 뭐 CD 플레이어, 기타 등등 내가 설정한 것으로 넘어가면 옥스가 풀리니까 여기서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면 무조건 순정 메뉴에 가서 미디어 라디오, 여기서 옥스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시 넘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살짝만 터치해 주시면 넘어가고요. 현재 기본 내비는 구글 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내가 사용하는 T맵이나 기타 다른 내비로 변경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두 번째 줄에 카 인포테인먼트, 거기서 하단에 내비게이션 클릭해 주시면 실행 지도를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. 여기서 T맵을 눌러서 얘를 누르면 기본 내비가 T맵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클릭해보면 이렇게 바로 T맵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. 음악이나 비디오는 콘솔을 열어보시면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렇게 생긴 USB 단자가 있습니다. 여기에 꼽아주시면 음악 비디오 메뉴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. 그리고 무언가가 한 개 더 있는데 이것은 유심을 꼽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. 안테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핫스팟 테더링을 통한 작동이 속도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유심보다는 핫스팟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은 상단을 내려주시면 와이파이 모양이 있습니다. 이것은 내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, 지금은 저희 걸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차주님의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켜고 여기서 연결해 주시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. 그 외에 블루투스는 만지실 것 없고, 이거를 연결하면 계속 카플레이가 넘어오면서 요 안드로이드 메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것은 사용 안 하시는 게 맞고, 대시보드 메뉴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주행에 관련된 요런 메뉴가 나오고, 순정 메뉴, 설정, 다만 설정과 차량 정보에서 해상도, 뭐 기타 설정 이런 걸 바꿀 수 있는데, 건드리시다가 해상도가 바뀌거나 후방 카메라 세팅이 바뀌면 화면 송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내비게이션 바꿀 때만, 요거는 안 건드리기, 그런 것들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유튜브 작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내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데, 상단으로 올려주시면 전체 화면, 확대, 축소, 1.0이 되었을 때 내려주시면 축소,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다른 영상 꾹 눌러주시고 올려주시면 전체 화면, 확대, 축소, 1.0이 되었을 때 내려주시면 축소, 그리고 듀얼 모니터는 오른쪽 상단에 요거 네모난 거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, 꾹 눌러주시고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첫 번째 것은 왼쪽으로, 그리고 오른쪽 것은 터치만 해주시면 양분할로 사용 가능하다. 다시 유튜브로 넘어가려면 받당겨주시면 유튜브로 넘어가고요. 다시 상단 내려주시고 네모 눌러주시고, 처음 것은 꾹 눌러주고 활성화되면 왼쪽으로, 오른쪽 것은 터치만 이렇게 해주시면 양분할로 사용 가능하다. 그리고 나머지 필요하신 어플들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. 현재 한글 키보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리지만 내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정상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거 문의 주실 땐 반드시 차종 연식과 여기 순정 모니터 메뉴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. 호환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주시면 그 차량에 맞는 제품 저희가 견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